네, 안녕하십니까. 여과 강사 박인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문제 받았고요.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두겠고요. 네, 첫 번째 지문부터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 카니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s the biggest festival in Bolivia라고 했습니다. 어떤 카니발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지문이고요. This festival takes place in February or March every year이라고 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요, 2월이나 3월에 매년 열린다고 해요. The carnival lasts for 10 days. 10일 동안이나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The main event of carnival is a 5-hour long parade. 5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는 메인 이벤트라고 합니다. Is this parade that more than 28,000 dancers and 10,000 musicians take part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1번에서요. 강조하는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it와 that이 있죠. 네, 첫 번째는 강조하는 표현에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아이를 넣어서 강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희진 선생님, 이츠와 데 사이에 어떤 아이를 넣어서 강조를 할 수 있죠? 주어 강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는 부사구까지 세 가지 정도의 강조를 배우는데요. 그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아이를 여기다 넣었는데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구를 넣어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설명할 때 해석을 통해서 어떤 아이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번 지문을 보시면요. 자, first lov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건희 선생님, 첫사랑 해보셨나요? 광명신 과장님? 네, 잊으셔야 합니다. First love를 잊으라는 지문이에요. It's said you never forget your first love, but you should because memories of it can destroy your relationship for life라고 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너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잊어야 한다고 해요. 잊으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것의 기억이 너의 관계를, 삶에서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Sociologists found the happiness of young love can become an unreal standard that all future romance are judged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 that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that이 나오면 전 아이들에게 구분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 that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최영생님? 네,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나요? 선행사. 네, 선행사인 명사가 필요합니다. 꾸밀을 받는 명사가 필요하죠. 뒤에 오는 문장은? 네,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죠. 또한 같이 비교되는 것이?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필요 없고요. 뒤에는 완문이 와줘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judge라는 동사인데요. 이희진 선생님, 이 동사가 A를 비로소 판단했다 할 때 어떤 전체 상황에 나오나요? A를 비로소요? 네. 여기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에서 판단되어지다 할 때 같이 나온 아이가 Judge A, as B가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 설명할 때 보도록 하겠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first love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according to a report, 그 보고서에 따르면 the best way to make sure long-term happiness in relationship is not to stick to your first love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3번에서 이 to가 있어요. 자, 오랜 시간 동안의 행복을 확신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너의 첫사랑을 잊는 것이래요. 고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to를 보시면 이 to가 지금 어떤 to로 나왔는지를 주목을 할 텐데요. to가 나오면 아이들에게도 두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지 또는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 to의 역할이 달라지죠. to가 두 가지가 뭐가 있죠? 김한희 선생님? 네, to 부정사 to와 그렇습니다. 전치사 to가 있는데요. 부정사는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나요? 네.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오죠. 전치사는? 네. 네.
동사가 원형이 뒤에다가 동사가 오려면 ing를 붙여주고 또는 네,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to가 전치사 to로 쓰였는지 추부정사 to로 쓰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4번은 자, 지문의 해석을 좀 해볼게요.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are becoming city farmers and they often grow enough food to feed their whole family라고 했습니다. 요즘 점점 사람들이요, 도시의 farmer, 농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they grow their own fruits and vegetables on their roofs. 그 지붕 위에다가 그 vegetable이나 fruits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이것들이 can help to save energy and reduce air pollution.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고 또 공기 오염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farmer가 되고 있는데요. City farmers has another benefit. 또 다른 이득이 있는데 그것은 it can help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among people in the community. 공동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4번을 보시면 during together on their farms, people become friends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저는 이 during에 먼저 주목을 했어요. during은요, 노욱 선생님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죠? 네. During과 비교되는 것이 while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둘 다 뜻은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during은 전치사로서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줘야 되나요? 최영 선생님? 네, 명사 형태가 나와줘야 되고요. while은 주어동사를 가진 문장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people become friends라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 또 문장이 나오려면은 얘를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네, 분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사 형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쓴 이 전치사가 맞게 쓰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할 내용 있으십니까? 3분을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동격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격의 대신요 2학년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동격의 대신 자 관계대명사와 대과 접수사 대과 함께 비교가 되는데요.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에 대해서 동격의 대신 이하가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되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네. 3분을 잡고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It's this parade that 아까 읽었는데 Then more than 28,000 dancers and 10,000 musicians take part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해석을 해 볼게요. 2,800만 댄서와 맞나요? 몇입니까? 28,000명의 댄서와 만 명의 뮤지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퍼레이드라는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take part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같이 나오는 전치사 하나가 빠졌죠. 어떤 애가 빠졌나요, 최 선생님? 네, 어디어디에 참여하다라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사구에서 강조해준 이 부사구에 전치사를 넣어서 in it's this parade를 앞에 부사구 강조 앞에 전치사 in을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자, 이 that을 지금 접속사 대신이야, 관계대명사 대신이야, 동격 대신이야를 봐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자 선행사가 있어요. Unreal Standard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 뒤에 문장과 관계를 봐주셔야겠죠. 뒤에 보시면 All future romance are judged라고 했습니다. 이 히즈 선생님,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인가요?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네, 완문이기 때문에 자 이 that을 뭘로 봐야 되죠? 네. 아, 네.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to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치사냐, 투부정사냐가 나눠지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 관계에서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행복의 그 행복의 확신을 주는 방법은 너의 first love를 고수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확신에 대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를 전치사 2로 보고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되는 전치사 2로 보고 자, way가 오고 to making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맞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make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make라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 to가 전치사 to 뭐뭐에 대한이라고 보고 동명사가 오는 것을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자 문장이 앞에 뒤에 또 나와 있죠. 근데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려면은 접속사가 필요한데 네, 지금 접속사가 아닌 여기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during을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while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cialist, 사회학자들은요, 알고 있어요. Young love, 어렸을 때 그 행복은, 그 첫사랑에 대한 그 행복이 비현실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어떤 비현실적인 기준이냐? 모든 미래의 로맨스를 판단하는 unreal.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대스 저는 관계대명사 대스로 보고 여기가 관계대명사 대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judged까지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전치사를 삽입해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romances are 뭐뭐에 의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 by가 오는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 오랜 기간의 행복을 확신하는 최고의 방법이 너의 첫사랑을 고수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the best way로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투부정사에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투부정사에서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he best wa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로 보고 to make를 to making을 to make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